그랬잖아. 앞으로 세계 1위 기업으로 갈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. 그지? 나중에는 얘가 내 생각이야. 이 현대그룹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. 현대그룹의. 현대그룹은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 스타일이 과거에 자기가 투자했는데 잘못해갖고 M&A 됐다는 것들 있지. 그건 다시 인수해. 정주영 스타일이 자기 거를 경기,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나 뭐 등등등등 인해서 경기로 인해서 회사를 파란 회사들은 다시 시간이라면 다시 갖고 온다. 그러면은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? 내가 봤을 때 배터리 생산해 얘네들. 지금은 삼성하고 다 이차전지하고 협력하는 이유는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야. 얘네 100% 한다. 배터리 사업. 두 번째, 또 얘네들이 뭘할 거냐? 어? 이제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거는 세계 1류 기업이 됐잖아. 근데 이 현대그룹의 이 마인드가 뭐냐면은 그 분야의 모든 기반 큰 품목은 얘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. 현대그룹 자체가 옛날부터. 정주영 때부터. 배터리는 무조건 얘네들이 생산할 것이고 나중에. 그 다음에 뭘할 거냐. 나는 이걸 생각해. SK하이닉스 과거에 누구 거였어? 현대 거였어. 전자도 만들고 반도체도 하고 다 했다고 얘네가. 나중에 SK하이닉스 인수할 거예요. 그 안에 전자, 반도체, 자동차를 위해서 그걸 다 한다. 얘네들이. 앞으로는 차가 반도체가 중요하지. 다른 게 소모품은 중요한 게 없어. 왜냐? 완벽하거든, 지금은. 소모품들이 다. 만드는 제품이 퍼펙트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일반 장비는 다 3D 프린트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이제 이게 지금은 고가잖아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을 봐. 옛날에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회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했잖아요. 그죠? 두 회사를 물려주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현대차가, 현대 기아차가 또 튀어나왔다는 거야. 그건 머리에다 두셔야 돼요. 현대차, 기아차, 삼성전자, 셀트리온.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생겼다, 안 됐다? 안 생겼다, 생겼다, 현대차. 자, 지금은 어디요? 투기 지역이요. 내려와서. 투자 지역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자, 현대차, 기아차, 삼성전자, 하이닉스, LG, 뭐, 전부 다 그 종목들을 망한 회사를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? 타이밍 싸움을 하는데,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? 지금은 투기고, 투자라고 타이밍이 잡힐 때, 그때 들어가야 먹을 수도 있는 거고, 자식한테 물려줘도,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. 아셨죠? 모든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. 삼성전자, 셀트리온, 하이닉스 이런 여러분들이 LG화학이나 LG전자나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마음먹은 회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. 자산으로 물려주되 위치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당분간 투기가 돼서 자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인드를 과거에 삼성전자 모든 게 장기 레이스 꼭대기에서도 장기 이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안에서도 투자와 투기가 있다는 거를 머리에다 둬요. 현대차, 기아차 뭐 대기업 전부 다 꼭대기면 투기요. 하단이면 투자고. 자, 여러분들도 명심해. 자식한테 대를 물려주는 주식은 있는데, 그 적기는 언제 때다? 항상 싼 데다. 머리다 둬요. 왜냐면, 올라가는데도 몇년 걸리고,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, 올라가는데 1년 이상 걸리잖아요. 꾸준하게 올라가니까. 내려갈 때도 어떻게 해? 몇 년이 내려와. 그몇년 기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위치도 안 보고,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고 꼭대기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나, 펀드 매니저, 이런 개새끼들은 죽여버려야 돼. 족밥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,
위에서 투자라고 이런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이런 소리 개짓거리 하는 새끼들은 패 죽여야 된다 패 죽여야 돼패 죽여야 돼.